탑픽인 이슈 희망투자연구소의 이창원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탑픽인 이슈 탑3 중에 세 번째 탑픽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정부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 지원하겠다 관련 뉴스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입니다. 참고로 네. 차량이라고 하는 건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테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기차이고요. 또 하나는 수소차. 마지막이 이 자율주행인데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기차는 이미 상용화되기 시작을 하였고 이 전기차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테마는 실제적으로 그 모멘텀을 많이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 기준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야기를 주제로 정부가 출범이 됐을 때부터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결과는 시간이 꽤나 지나면 나오겠지만 우선적으로 전기차가 먼저 활성화될 겁니다. 이유는 인프라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기차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들어가는 충전소 비용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약 1억 수준인데 수소차는 25억에서 30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긴 시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반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차량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전자기기 그리고 IT 부품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기업이 보일 수 있는 그 기술력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어찌 보면 자율주행이 가질 수 있는 모멘텀은 앞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자율주행은 큰 장점이 있습니다. 유효 수요를 창출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운전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네. 자율주행 차량이 나왔을 경우 예를 들어서 연세가 70 정도가 넘어가신 분들은 편안하게 자신의 소득을 기반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곳 어디든지 갈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자율주행이 어찌 보면 시간이 지났을 때 가장 큰 모멘텀을 보유한 한 가지 테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종목은 AD 칩스를 볼 건데요.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 파트너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이죠. 비슷한 조건을 가진 기업으로 라닉스라든지 MS오토텍 관련된 모든 기업이 있는데 AD 칩스가 현재 기준으로 저는 가장 좋아 보였습니다. 가격대가 1475원 정도로 형성을 하고 있지만 올해 1월부터 시장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였고 아직까지 우상향 흐름이 전혀 깨진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대략 1450원 정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요. 네. 2500원은 제가 목표 가격으로 드릴 건데 가격은 1월 28일 기록한 2200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시간은 꽤나 걸릴 겁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 안정적인 재물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산업에 대한 미래, 산업 긍정, 그 모든 것들이 있는 이런 기업들을 한번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손절 가격은 1,25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금 최근에 이제 파운드리 쪽에 인텔 같은 경우에 이제 자체 수급한다고 대규모 투자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뭐 TSMC도 그렇지만 삼성전자에게도 반가운 소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제 삼성전자 쪽의 파트너로서 AD칩스. 네. 뭐 이렇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오늘 이슈가 나온 거긴 하지만 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메모리가 되든 비메모리가 되든 메모리 쪽은 우선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하고 네. 있는 대한민국 기업이 강세인데 비메모리 쪽에서 삼성전자가 과감한 투자를 진행을 한다고 하였고 거기에 따른 결과는 시간이 많이 지나면 나오겠죠. 하지만 이 메모리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대장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투자가 진행이 된다면 네. 그 결과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났을 때 좋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좀 뭐 아낄 수 있지만 좀 지켜보면 괜찮을 거다 뭐 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토픽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은행들이 살 길을 찾아서 나섰는데 네. 개인 우리 고객들한테는 좀 수입이 어렵다 보니 기업에 이제 네. 눈을 돌린 것 같아요. 좀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은행은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참고로 은행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증권사와 같은 투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IB 투자은행이 있고요. 가계로부터 자금을 받고 이걸 기업에 융통해주는 CB 상업은행이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등 그 모든 것은 본질적인 역할이 네. 이 CB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최근 20, 30년 정도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가계로부터 자금을 받고 다시 이걸 가계로 빌려주는 역할이 매우 강했습니다.
이유는 부동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부동산 경기가 매우 좋은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계속되는 제재가 가해지다 보니까 은행이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업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기업의 경영이 매우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 또한 어찌 보면 이 은행의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은 아니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위주로 앞으로 은행이 조금 더 활발하게 금리를 낮추더라도 대출을 강하게 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종목은 기업은행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4대 은행에 비해 시가총액은 낮고 기업 규모 자체도 크진 않습니다만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출발이 국채은행이었죠.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에 대한 역량과 여기에 대한 지배력이 상당히 큰 기업입니다. 기타 4대 은행보다도 월등히 더 높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은행이 강하게 마케팅을 하고 또 대출, 여신 그 모든 작업을 이루어진다면 기업은행의 실적 개선세가 기타 은행에 비해서 가장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행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한 번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9천 원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 네. 1차적으로 만 원 정도만 딱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목표 가격으로. 그리고 손절 가격은 8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업은행인데요. 지금 현재 오늘은 1.01%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8,980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 매수가 9,000원, 목표가 10,000원, 손절가는 8,000원이었습니다. 오늘 탑픽 이슈 첫 번째 탑픽 보시겠습니다. 네. 일론 씨께서 비트코인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자꾸 그 회사의 가치를 흐린다고 해서 뭐 주주한테 소송도 받고 막 이러는 분위기던데 네. 이제 뭐 테슬라 살려면 비트코인 준비해야 되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머스크가 정말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어떻게든 돈을 벌기 위한 수단과 그 방법은 잘한다. 네. 참고로 제가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를 정말 여러분들에게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맞아요. 비트코인 네. 가격 상승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러는 찰나에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테슬라 대표가 직접적인 투자를 시행을 했죠.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우리가 머스크가 투자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많이 했지만 오늘 그 본질적인 목적이 나왔죠. 결제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차를 구매할 때 차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현금이든 카드든 물론 그렇죠. 하이브리스 같은 경우는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현금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나타나는 장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가 현재 뭐 테슬라에서 만들고 있는 이 차량의 판매가 예를 들면 현금으로 얼마다 하지만 비트코인 기준으로 1.5개입니다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이 차량 판매 가격이 연동돼서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뜻하는 것은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면 그것보다 높은 가격을 지닌 테슬라를 먼저 구매를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테슬라 입장에서는 비록 일시적으로 테슬라 가격 하락에 따라 차량 판매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반드시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보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채굴에 따른 고정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2,100만 개 희소성을 지니고 있는 재화예요. 그거 감안한다면 저는 1억은 정말 무난하게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비덴트 다시 한번 볼 건데 네.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던 가격대가 15,000원이었어요. 네. 며칠 전에 돌파를 한번 했죠. 그렇기 때문에 비덴트는 여러분들이 2만 원까지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매수 가격은 13,000원 정도고요. 손절 가격은 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비덴트 선정해 주셨습니다. 현재 매수가 밴드 속에 있어 보이네요. 자, 목표가 2만 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탑픽 이슈 희망투자연구소의 이창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